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방송 새로운 아이템을 부여했습니다. 레벨 230 메카닉 기려요 진짜로. 하나, 둘, 셋, 공개합니다. 자, 논시비 메커 추업 보세요. 덱스 66에 공격력 5에 6%. 메커 추업 질이고요. 네, 윗장 130%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거 끼고 보스했는데 스공 차이 보세요. 봄이랑 비교했을 때 70만 스공이 더 뜬 거예요. 이템을 하나로. 저 요거를 에디셔널을 레전드리 세 줄을 좀 가볼 예정입니다. 오늘. 아니요. 에디 그냥 쓰자고? 아 근데 이거 템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에디 레전드리 하고 싶은데 이거는. 근데 진짜 좋죠 여러분. 아니 선생님 부캐릭에도 돈을 왜 이리 많이. 아니 원래 메커는 예, 놀12 메커는 여러분들 가위지 낮아도 팔리는 템이야. 원래 진짜 구하기 힘든 거라서 오랜만에 큐브 방송 좀 할게요. 아 근데 이런 템은 에디 레전드리 가는 게 맞지 않냐? 그냥 써주면 안 될까? 부탁이야. 011이 몇 퍼급이에요? 3점 몇 퍼? 그럼 이것도 12점 몇 프로급이야? 지금 내 도미도 사실 안 돌리고 있거든? 이거 상이랑? 아 참아 저 유니크에 너무 이뻐가지고. 형님 세 줄인데 그거 에디 돌릴 바에 주접 떨지 마시고 공작이나 하나 더 사서 드십시오. 그냥 쓰라고? 아 그럼 다른 아이템 맞출만한 거 있나? 나 지금 1800억 있긴 하거든? 아 그러면은 오늘 아케인 견장이라 하나 만들어볼까? 우리 윤호 방송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장가도 가야지. 주변에 좋은 여자 맞춰라 좀! 엄마풍 그만해. 아, 우리 엄마 같아. 야 근데 130급이면은 쓸만한 건가? 부캐릭으로? 140 이상급은 잘 안 나오나? 아니면 추업 좋은 거 존버 타는 게 맞나? 그게 맞나?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돌리자. 아니 이거 돌릴게. 왜냐면 유니크에 5사 사면은 이뻐서 그냥 쓰겠는데 공격력 달려있어가지고 별로 안 이뻐서? 이 뭔 개소리야? 레전드리 빨리 가면 되잖아. 액션 447개 썼어 씨. 레전드리 가야지 이거는. 형 잘 생각해. 이거 부캐다. 그런가? 나 오늘 컨텐츠 이거 하려 했는데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? 82개 루틴을 해도 얘는 돌릴 건데 그냥 하자 키키키. 일단 한 번만 누르는 거나 저거 2점 세줄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다 본다. 그거 레전 가서 지금보다 좋은 높이는 거 누릴 바에 차라리 812 장사하십시오. 어차피 부캐인데 도닥기시는 게 어떨까요? 차라리 여기 할 돈으로 운별 영만돌이나 하자. 저렇게 돌리지 말라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돌려서 큐브 망하면 놀리는 채팅만 올라온다 키키키키. 아 나 진짜 내가 유니크를 원래 쓴 적이 없으니까 뭔가 좀 불편해서 개오바야. 그러면 이거 바지나 에디 세 줄 한번 노려볼까? 형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. 야 그럼 어떡하지? 됐다. 그래 에디는 적당히 쓰라고. 하이님 제발 큐프 좀 조금만 하세요. 잠깐만 여러분 잔소리 잠깐만 그만해보세요! 야 어떡하지? 뭐 할 거 없어. 이거 내가 생각한 방송 흐름이랑 다른데? 잠깐만 내가 방송 컨텐츠를 맨날 적어놓거든? 이렇게 적어놓고 한단 말이야? 그럼 뭐하지? 멋을 맘만 뭐지 그럼? 야 에디 세 줄 안 하면 7만급 가능해? 야 되냐? 나중에 뭐 아케인 풀셋 하고 이러면? 아 세 줄 두 줄 섞으면 가능해? 아 진짜 존나 고민된다. 야 잠깐만 나 할 일을 잃었어. 여러분 나 진짜 미안해요.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. 진짜 할 일을 잃었어요 지금. 아 메커 레전드리 하려다가 뭐 하면 좋지? 아 모라스 길도는 이따가 12시에 그 지금 검마파 보스 있어가지고. 민호구님 별풍선. 아 근데 영화물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제일 바본데. 야 메카닉 눈장식을 바꿔야 되나 그럼 잠깐만. 아 이거 윗장 30퍼! 30퍼를 확인해야 돼. 확인해야 되는데 아 27퍼라서 불편하긴 해. 아니 30 아 이거는 30퍼 써야 돼 무조건. 메커 에디는 돈 낭비다. 차라리 이거 하자. 마기단 추업 뽑기. 아 맞아 마기단도 껴야 되는구나. 일단은 마기단 사라고? 일단 살게! 오케이 이거 하나 사. 그 이걸 얼마 안 하니까 뭐 영환불 뭐 방환 맡기는 거 부담이 안 되니까 추업을 좀 돌려봐야 되겠네. 그럼 이 마기단을 내일 추업 어느 정도 띄우고 파풀마에 돈지랄 할 바에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? 일단은 심볼 윗잠을 띄워보자. 솔직히 파이님 능력이나 외모면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나요? 아니 결혼이 메이플이 더 중요해요. 일단은 심볼 좀 큐브 좀 하자. 우리 여러분들이 봄이랑 탕이랑 메커 에디는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윗잠 30퍼 해? 이거는 해야 돼 얘들아. 솔직히 이건 좀 불편하지. 27퍼는 윗잠 27퍼는 좀 오바지. 오케이 레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. 아, 얼장 추업은 나중에 하자. 이거 가웨드 있는 거라서 싸게 산 거야. 싸게 가웨드 없는 거보다 가격이 얼마나 싸냐면 많이 쌌어 싸게 가져온 거야 이거 싸게. 루컨마를 끼자 팡이야. 루컨마는 치르기 너무 돈 낭비 아니냐 솔직히. 안녕하세요. 마기단 사라고? 일단 살게. 이걸 얼마 안 하니까 이거 130퍼 한번 띄워보자. 그 사람이 굳이 싸게 팔았겠냐. 그 사람도 안 나오니까 넘겼겠지. 아니야 이거 놀십이 구하기 힘들어 얘들아. 스카니아에서 놀십이 심볼 구하기 진짜 힘들어. 돈 낭비 생각했으면 도미에 3,000만 원 안 받고 두 달 8,000만 원 무과금 안 했겠지. 새끼야 도미 그만 좀 우려 와 저런 에스크라 파이 글라스.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. 바로 떠버리네. 와 야
투표가 됐다. 야, 끝났다. 여섯 줄 끝났다. 좋아할 때냐 할 일 없어졌다. 아니 아니야. 추억 돌려야지 여기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이거 바꾸긴 해야 돼. 올드리브 오바야. 근데 좀 잘 안 뜨거든요, 이거. 야, 이거 강화물 왜 이렇게 비싸졌냐? 한이야 큐브 잘 돼서 축하한다. 근데 이제 큐브 말고요. 올드 스타포! 이거를 멈춰야 되지.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뽑기 힘들 것 같은데? 일단 이건 스탑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일단 이거 봉인. 와, 오늘 스펙은 많이 했네. 이걸로만 덱스 6% 올랐어. 6% 심볼로만. 야, 39,000 돌파. 레벨 230에 아케인 340이고 아직 아케인 풀셋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아, 오늘 일단은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심볼 옵션 좀 바꿨습니다. 네, 녹화를 잠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. 빡둥.